마음에 드십니까? 아, 예. 마음에 안 들면 저희가 다시 만들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예, 과분합니다. 자, 오늘 시간이 좀 우리 저 김현정 대변인이 일 많이 하는 바람에 예. 네, 오늘 저부터 봐야죠, 아르고스? 예,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아르고스 자리부터 좀 올려주십시오. 예, 예. 예. 한 주 동안 네. 이제 이게 이제 국회 도서관 아르고스인데요. 네. 예, 예. 지난 한 주 동안 이슈 분석입니다. 보시면은 뉴스 및 소셜 데이터 분석을 211만 2천 건 정도. 예. 네. 그리고 22일부터 네. 12월 28일까지 이제 한 주간에 예, 예, 키워드 예. 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뉴스하고 소셜 데이터 네. 둘 다 나온 건데요. 예. 보시다시피 네, 말씀하세요. 예. 예, 예. 1위에 예. 예, 무인기 격추 실패. 네. 예. 무인기 지금 1위가 이제 이거네. 네, 그렇습니다. 예. 무인기 문제가 국민들이 제일 관심이 많구만. 예, 예. 예. 다른 것들은 뭐 외국과 관련된 내용도 있고 예. 예, 다른 이슈가 있는데요. 무인기 격추 실패 갑자기 이제 떠올라서 네. 지난 한 주 동안 급격하게 상승을 해서 1위로 네. 올라섰습니다. 네. 그리고 무인기 침공. 이것도 2위입니다. 네, 그렇군요. 북한의 예. 이제 드론 네. 네, 침공인데요. 그와 관련된 뉴스 그리고 소셜 분석이 소셜 데이터 상당히 있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7일 동안. 네. 그 다음 거 볼까요? 예, 예. 보시면은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게 예. 언급량 추이는 네. 그냥 언급량이 예. 예, 갑자기 떠오른 거라 지난 일주일 동안 급격하게 이제 상승을 한 거죠. 네. 다음 화면인데요. 예. 이게 한 1,100건으로 나왔습니다. 네, 언급량 보여주실까요? 예, 예. 아, 이건 예, 예. 보여주실까요? 1,100건 정도 나왔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이태원 참사라고 그렇게 이제 다섯 글자 떴을 때는 네. 예, 그때는 막 몇만 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 무인기 관련해서는 지금 이게 한 1,100건 정도인데도 1위가 되는 것은 네. 다른 이슈들이 그 언급량이 상당히 분산됐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00건이지만 1위로 네. 지난 일주일 동안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전은 전혀 북한 무인기와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많지 않았고 거의 없었는데요. 이게 때때로 가끔씩 나타나는 건데 안보 이슈에 가장 민감하군요. 국민들이. 그렇죠. 예, 예. 갑자기 이제 확 튀어 올랐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연관어인데요. 연관어 볼까요? 네. 예, 예. 연관어를 보시면 연관어는 언론 쪽에서 나온 거죠? 예, 언론하고 소셜 둘 다입니다. 아, 답니까? 예, 예. 역시 북한이네. 예, 예. 북한이 그냥 떡하니 있습니다. 영공을 예, 예. 도발했다. 도발했다. 아 예. 그래서 격추. 격추에 침범을 못했니? 했는데 격추가 잘 안 된 거죠. 예, 예. 이게 참 이게 심각한 사실은 이게 예, 군에서는 이게 뭡니까 경계 실패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은 담당 그 요와 관련된 담당 부대장이 상당히 그 곤란한 상황일 텐데. 근데 그 여기 이제 윤석열 징계 조치도 안 하더라고. 희한해. 윤석열 대통령이 예. 뭐 호통을 쳤다라는 거를.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통만 칠 게 예. 아니라 그것을 예. 국가 안보에 대한 문제인데. 예. 네, NSC도 이제 생략이 됐고. 어젠가 갑자기 또 열었. 아 다시 열었나요? 낮에? 아 이때는 안 열고. 아 예. 모르겠어. 그 NSC 한번 좀 방카나 그런 데서 하고 그러잖아요. 예, 보여주는 의미도 있고 예, 예, 근데 예. 넥타이 메고. 아 모르겠어. 조금 뭐랄까 호통은 치셨는데 영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는 건 없어. 예, 예. 뭐가 이제 나타나는 건 없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만 전반적으로 보면 네. 상당히 이 위협적이다. 그런데 우리가 잘 우리나라 한국이 잘 대응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예 이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 우려감이 오프닝들을 했지만 전쟁을 준비하자, 뭐 확전이다, 응징포고하자 네. 국민들이 네. 이 사신나무듯이 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아들이 이제 전쟁 나가는 거 아니야. 예. 별 반응 없어 국민들이. 그러게 말입니다. 아 이거 전쟁을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다 그래도 전쟁의 가능성이 별로 없어 예.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야 국민들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예, 전쟁. 근데 이제 전쟁을 언급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 국군 통수권자 말이야. 그리고 뭐 예, 대통령으로서 엄청난, 예, 엄청난 발언은 맞죠. 그건.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따지면 정치작전권이 전작권이 이 미국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쟁을 언급하는 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그런데 전작권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그럼 이제 그 예. 제가 군대 재단일 많이 들 예. 데포칸 뭡니까? 3입니까? 4가 발령돼야 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예. 전쟁 준비해라 예. 예. 그럼 어젠가 회의에서는
그 합참, 뭐 육참, 뭐 공참 다 나온 모양이던데 예, 예. 전쟁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예. 그럼 전시체제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왜 안 가? 그럼 전쟁은 준비하지. 확전해라. 예. 응징보복하래. 응징보복이 무인기 몇 대 또 보내서 예. 말았어. 보복. 어? 응징보복. 근데 이제 우리가 전시작전권이 없는데 이렇게 한다는 뭔지 모르겠어도 예, 예. 아니 국지전 정도는 할 수가 있을 거야 아마. 근데 예. 한미연합사령부에서 동의 받고 할 수 있을 텐데 예. 위험한 얘기죠 그런 얘기는 그렇죠. 그것도 하면서 전쟁 예. 완전 전시체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도대체. 예. 전쟁 무서운 일입니다. 예. 엄청난 일이죠. 저희 예. 뭐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불과 아, 예. 청사정포 사격 그 거리 안에 네. 예, 있는데도 사정권 안에 있는데도 아, 이, 그 대표님 뭐 응평구나 송북구나 강북구에 안 사세요? 혹시 서울에? 가깝습니다. 저 서대문구에 사는데 거의 무인기가 지나갔어. 예. 거기 뭐 하나 달아갖고 그랬으면 그냥 예, 예. 난리야.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아 그런데 저는 이게 정말 이미지 정치인 것 같습니다. 네. 전쟁도 할 수 있다. 전쟁도 할 수 있다. 큰 소리를 이제 치고. 도대체 국방부 장관은 뭐 하는 사람이냐 뭐 이런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들었는데 이게 정말 이미지 정치인 거고요. 실제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아 이건 큰일 나는 문제죠. 예. 이승만이 그렇게 북진 통일 얘기하다가 예. 전쟁 벌어지니까 이틀 만에 서울 점령될 것 같으니까 한강 다리로 건너가서 부산으로 튀고 한강 다리 끊어버리고 말이야. 예. 서울 시민들 고립되게. 예. 아주 심각한 사실은 사실은 이제 전쟁, 안보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대통령 권한이라 뭐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한다라는 건 이게 좀 무책임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하면은요. 네. 어쨌거나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가 60%가 나와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러면 지금 만약에 대통령실에서는 60%의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 네. 그 의견을 무시하고 나머지 뭐 40%를 좀 이렇게 끌고 가겠다라고 생각을 뭐 할 수도 있죠. 아니 40%가 전쟁하자는 동의할까요? 잘 모르는 부응답이 또 여기 있기 때문에 저는 아니라. 예, 강하게 대응을 하자는 거는 30% 언더로 봐야죠. 네. 예, 30% 선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전쟁하자는데 동의하면 전쟁 때 자기 자식들 내보낼 거예요? 그게 문제죠. 예, 예. 그리고 지금 전후방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전후방이 예, 없어요, 예. 지금. 후방에 있는 뭐 임신하신 분들이나 여성 전혀 훈련받지 않은 네.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이 노출돼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전쟁하는데 동의한다고요? 어느 국민이 그렇게 무책임한 부에 동의? 그렇죠. 그래서 평화를 바라는 국민 여론은 60%입니다. 아. 국민 다수는 평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쟁을 그 대통령 네. 이 전쟁을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보다 평화를 추구하는데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 대화를 다하겠다라는 게 먼저 이야기가 좀 되면 더 좋지 않았을까? 평화는 전쟁으로 예. 시킨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전쟁은 마지막 수단이고 뭐 발발하면 우리 민족의 한 4분의 1은 즉 뭐 거의 예, 되게 뭐 6.25 때, 사망하거나 6.25 때 예. 사상자가 400만이고 500만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전쟁고아 예. 미망인 예. 뭐 하, 참담한 그렇죠. 현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건 좀 그렇습니다. 어르신들도 이제는 뭐 피난 갈 데도 없는 거죠. 피난 갈 데 예. 없는 거죠. 그 여론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0%는 평화를 예, 갈구하고 있다. 예, 그 내용입니다. 네. 예. 자,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 동안 대한민국 뉴스가 많았어요. 이거 하루. 아, 이거 언제 하루예요? 예, 어제 하루입니다. 어제, 와. 어제 하루 동안 네. 뉴스가 엄청 많습니다. 어제 밤 12시까지. 예, 이거? 예, 예. 자정 무렵. 아. 예, 요거는 이제 캡처를 했는데요. 아. 이렇게 많습니다. 아. 보시면은 이렇게 저 뭐냐, 우크라이나 뭐 아. 미국 이렇게 예. 뭐 국제적인 뉴스들도 네. 많고요. 그런데 인물로는 압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아젠다 세터인 건 맞죠, 대통령. 이렇게 이제 이재명 대표도 있고 인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슈들에 한 번씩 이제 끼는 거예요. 전 뭐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나와서 이게 하나의 이슈를 형성한다기보다는 언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나머지 이제. 아, 굉장히 많네요, 이슈가. 엄청 많습니다. 복잡하네요. 이거 다 예, 어떻게, 예. 국민들이 어떻게 다 소화해? 그렇습니다. 윤석열 하나만 좀 소화했으면 좋겠어. 아, 예. 간단하잖아, 예. 이 사람. 단순하고. 예. 인물로는 명쾌해, 그냥. 인물로는 압도적입니다. 예. 나는 몰라. 딱 예. 명쾌해, 그냥. 예. 질러, 그냥. 예. 요거, 다음에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네. 제가 그, 이
언급량을 표로 예.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예. 여기 보시면 인물이 예. 예, 잡히는 인물이 밑에가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인데 이건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이슈에 묻어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인물은 거의 그냥 윤석열 대통령 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건희는 안 나와요 요새? 전혀 안 나오고 있죠. 안 나오니까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긍정률이. 예. 그래서 지금 보면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제 악재였던 것들이 뉴스에 노출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도스태핑 안 하길 진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장소로는 이렇게 이제 많이 나오는데 예. 중국이 예, 저 언급량이 생각보다 좀 많이 코로나 때문에 예, 코로나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국회 뭐 경기도 검찰도 있는데 두 당 나오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예. 인물 검색 인물로 뉴스를 한번 봤는데 네. 한번 보실까요? 네. 윤석열 뭐 대통령과 관련된 뉴스는 뭐 이런 구속영장 기각됐다. 우리 덧담사 강진구 대표 구속영장 기각됐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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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 지금은 이제 요 내용이 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예, 뭐 대통령과 관련된 연합장이 좋더라 뭐 이런 내용 네. 있을 수가 있는데요. 뭐 노동개혁 이렇게 아젠다 던진 거에 대해서 또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정당 국민의힘 여당 내의 지도부 어떻게 구성되는지 대통령의 정당만 남은 정치 뭐 이런 것들 친윤 일색 지도부 목표 뭐 최고위원 라인업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머니투데이도 참 한동훈 자태가 침입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저 가서 예예 침입했어요 그게 가서 저거 누른 거 아니에요 아 예예 야 근데 그걸 침입인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참 머니투데이 그 데스크들 참 편집 기자들 제목 잘 뽑습니다 아주 예 그러네요 국민들이 예. 봤을 땐 야 저 뭐야 왜 기자가 침입을 예, 예. 해 어 예 대단합니다 예 잠깐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이슈는 이렇게 이제 여당 지도부와 관련된 네. 것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예. 많아지고 있다 네. 요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네. 네. 대조적으로 이재명 당대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이재명 쳐보신 거죠 이게 예. 이재명으로 나오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꼼수 뭐 예 좋은 기사 하나도 없어 뭐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꼼수 뭐 천하동인으로 등 돌렸다 뭐 이런 뭐 다른 거에 이제 묻어 들어오는 것들 뭐 이런 얘기죠 북한 무인기 위상 예, 예. 공동 결의안 채택하자 예예 저희 대통령부터 사과하라 그래 국방부 장관부터 예, 예. 뭐 이런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뉴스는 계속해서 약간 좀 어두운 측면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예, 예. 윤석열 예. 대통령과 관련돼서는 좀 뭐 좋은 것도 섞여서 나오더라. 예. 좋은 거 많이 섞여서.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인데요. 네. 역시 한국갤럽이 아, 예. 이번에 그 연말 특집으로 준비해 오신 거죠? 예, 연말 뭐 연말 특집이라고 해서 간단한 건데요. 예. 사실은 한국갤럽이 네. 요거는 이제 지난주에도 나왔던 건데 지난주에 늦게 해가지고 역대 대통령 이건 역대 대통령이고 한 해 전부 다 올해를 다 정리한 그런 지수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걸 한번 볼까요? 네, 네. 역대 대통령은 뭐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30%에 네. 완전히 묶여 있다라는 네. 것이고요. 네. 이명박 대통령 다음으로 좀 안 좋은 상황에서 네, 계속해서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요 다음 거 볼까요? 그러면 그,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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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이제 1년차 3분기가 30이다라는 예, 얘기고요. 예. 그 전 대통령, 전전 대통령과 한국갤럽 그 2022년도 참 그렇죠. 이렇게 예. 되고 네. 2022년 올해를 네.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한국갤럽이 증거 좀 볼까요? 5월부터입니까 이거는? 예, 예. 이게 갤럽 조사죠. 예, 당선되고 나서부터. 당선되고 나서. 올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한국갤럽은 매달을 이렇게 종합을 한 건데요. 네. 한 주를 1,000명 정도 조사하니까 뭐 1개월 평균을 내면 3,000명 또는 5,000명 이렇게 예, 보통 한 4,000명 정도가 나옵니다. 상당히 샘플 사이즈가 크죠. 아, 예. 51% 51이 잘하고 있다. 그죠? 잘하고 있다가 51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도 잘못하고 있다가 35부터 예, 시작을 했는데. 35에서. 이것도 사실은 그 전에 당선자 시절에는 이게 뭐 거의 대등하게 나오다가 이게 출범하면서 정부 출범하면서 51로 확 떴죠. 아 5월에 출범했으니까요. 예, 예. 출범하면서. 예. 근데 이제 6월달에 아시다시피 이게 지방선거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부 출범 컨벤션 효과가 이와 같이 나타나면서 예,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대통령 캠 대통령의 후광 효과겠죠. 예.
새 정부 출범 컨벤션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좋았는데 부정과 긍정이 교차해 버렸네요 완전히. 예예. 예. 그게 몇 월입니까? 6월 중순 정도 되네요. 6월. 그래서 7월 오면서 팍 떨어졌죠. 7월 오면서 이제 팍 떨어지고. 팍 떨어지고. 예. 8월에 이게 무슨 사건이 있었죠? 이때 도어스태핑 시작됐나? 예. 이때 아 외국도 나가고 뭐. 예예. 예. 외국 나가서 나가고. 뭐. 예. 맞습니다. 맞아요. 대통령 일단은 이때 6월 달서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계속해서 경제가 안 좋다라는 게 여기서 쭉 흐릅니다. 6, 7, 8. 예. 경제 우려감이 확 나타나면서 물가가 예. 오른다라는 네. 얘기, 그다음에 금리 폭등한다라는 얘기들 나왔죠. 네. 그러면서 이게 뚝뚝 떨어지는데 이때 있어서 이제 대통령이 자기 역할을 얼마나 하느냐인데요. 예. 여기서 특이할 만한 사항은 이렇게 떨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떨어질 때에 가장 크게 떨어지는 성바이 연령을 따지면 남성 20대에서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이때까지 유지되었던 네. 어떤 남성 20대의 그런 어떤 지지세가 이때는 상당히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선거 때 뭐 이준석 대표의 뭐 선거 전략으로서 제시됐던 세대 포위론이 사실은 그 수명을 다하는 네. 시기가 굉장히 조기에 나타났다. 라는 것이고요. 사실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6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30% 선에서 완전히 묶여 있습니다. 그러네요. 묶여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11월에서 12월 올라갈 때 일부 뭐 노조 때리기, 노조 개혁을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느 정도 내용성을 가지고 뭐 더 이상 올라가진 않고요. 예, 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죠. 이제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떤 대화를 가져가는지 이런 걸 봐야 될 텐데 그러면 이게 내년에 가면 이게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내려갈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정말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이미지 정치에서 좀 지금은 이미지 정치 아니겠습니까 좀 악재가 될 만한 것들 가장 컸던 것들이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그런 뭐 여러 가지 뉴스들 이런 것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무인기 사태 문제가 그 긍정적인 영향을 안 미치겠죠? 무인기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무인기와 관련해서 전쟁이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정부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민주당도 대응을 할 때, 사실은 역사적인 어떤 그런 사건들도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민주당 정부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KF-21 이 사업을 좀 처음 시작을 했었고요. 네, 맞아요. 예, 그죠? 수리온. 국산 헬기 이게 이제 맞아요. 역사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대한민국 예. 건국 이래 우리 민족이 처음 그 헬기를 조립했는데 맞아요. 만들었는데 그 사업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추진이 됐다라고 저는 이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거 저런 거를 따졌을 때 민주당은 좀 자기 자랑을 잘 못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예. 그렇게 따지면은 이거를 그냥 대통령은 이거를 이미지 정치로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인 거고 그냥 막 그래서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예. 제가 힘들게 팩트 체크를 한다니까 아, 예. 너무 가짜 뉴스를 많이 해 예, 대통령이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은 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들을 좀 해서 자주국방을 위해서 민주당 대통령들이 어떤 노력을 했다 이런 것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실제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예. 힘쓴 대통령은 DJ하고 노무현이 예. 한 거다 그렇죠 이명박 박근혜 한 게 뭐 있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뭐를 뭐 노력한 게 있으면 있다 또 뭐 DJ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자주국방을 위해서 이와 같이 노력을 해서 사실 뭐 현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제 개발을 했고 언제 착수했고 문재인 정부 때 국방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사실은 그 미국으로부터 사거리 완전 해제도 받아온 거죠. 무기 예, 많이 수입했어. 예, 받아왔고 그리고 그동안은 그 미국이 판매하기를 꺼렸던 맞아요. 그 정찰기도 문재인 대통령 때 도입이 됐고 F-35도 도입이 됐고 맞아요.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언론에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런 것들이 뭐 주목 따져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지난 정부에서 훈련도 하지 않았고 무인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았다. 드론에 대해서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고 그 뭐 주장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주장이 맞는 건가? 국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가? 그게 아니다 하면 근거를 좀 서로 간에 이렇게 건설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여야가
그러다 보면 아 그러면 이게 좀 부족했으면 다시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뭘 준비하겠다 해야지 이걸 전쟁을 하겠다라고 마치 이제 아 호언장담하듯이 선동이 선동 아, 예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부족한 게 있으면 그거는 무엇이다라고 여야가 좀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정상적인 자리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인기 요 부분은 긍정 부정도 아니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그걸 전쟁으로 덮었으니까 예 전쟁으로 덮 지금 그러니까 보수 성향 유권자분들 중에 일부는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쟁하는 걸 좋아해요? 예, 막 세게 얘기하고 나서서 마치 이제 화통하게 아 전쟁 일어나봐 자기 손주하고 아들들이 나가서 그, 뱉어 나가고 그런 모습 그렇죠. 어떻게 생각할지 예, 그 사람들 예. 전쟁 일어나면 안 되죠. 절대로 안 되는 예. 거죠. 전쟁 일어나면 한반도 전체가 석기 시대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전혀 될 수가 없는. 예 그런 것이다라는 국민적인 동의 구조가 점차 형성됐습니다. 뭐 하나만 떨어뜨리면요 북한에서 그렇죠. 완전 우리 경제 망해요. 그렇죠. 뭐 최근에 북한이 핵무기를 한반도에 쓸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했다는데 만약에 서울에 떨어지면 300만 명이 예 폭발과 동시에 우리 사회는 완전히 꼭 예, 근데 그거를 갖고 증발한다. 전쟁 준비를 하자 그러고 말이 확전을 하자 그러고 응징 보복하자고 하는 대통령이 예, 예. 어느 나라 대통령이에요 도대체. 예. 우려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누굴 지키자는 거야? 우리 예. 국민을 지키자는 거야? 뭘 지키자는 그렇죠. 거야? 진짜 예.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국민 다수는 평화를 원한다라는 네. 그 부분. 예. 특히 그래서 전쟁은 입에 올리기. 그게 전쟁 자꾸 입에 올리다가 전쟁 난 데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아니겠습니까? 6.25 때도 예. 그랬어요. 6.25 때도요. 입에 올리지 개성 쪽에 있잖아요. 예. 거기서 계속 국지전을 했다고. 계속적으로 부딪히면서 그다음에 얘네들이 북한 애들이 계속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모스크바가 왔고 네. 스탈린한테 오케이 받아갖고 네. 저 누구야 김일성하고 네. 박관영이가 오케이 하고 밀고 내려온 거거든. 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좀 삼가야 될 단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거 예. 2017년 시절서부터 한번 보시면은 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재인 네. 대통령 시절까지 보시는 거죠. 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역시 40% 선에서 40% 선이 이제 무너진 때가 2021년 요때 이제 무너졌었죠. 예. 아 참 아까 근데 그 33%나 갤럽은요. 근데 예. 왜 다른 ARS 조사는 뭐 45 나오고 막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죠. ARS 조사 같은 경우에는 양당 지지도를 합친 막 90이 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은 그 10명 중 9명 이상은 아주 좋아하는 정당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 그 정당,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 정당은 또 양당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않죠. 많은 조사 중에 않지. 일부 그러니까 연구소들 있지 않습니까? 예. 정치 연구소들, 뭐 서강대에 있는 연구소들 그리고 뭐 몇몇 그 뭡니까 K스탯이나 또 한국리서치나 이런 데서 조사하는 거 보면 아주 열렬히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다 이런 국민은 50%도 안 됩니다. 많이 잡아봤자 이제 50%가 좀 넘는 정도고 그 내에서도 그 예 적극적 지지자들은 또 얼마 많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갤럽의 전화조사라든지 MBS라든지 이런 전화조사가 오히려 국민 전체 여론은 더 잘 반영한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ARS는 그러니까 응답률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 1%대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것만 나오면 예. 리얼미터니 뭐 여론조사 공략 나오면 다음날 예. 그냥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 대대적으로 떠들고 떠들어대는 거야. 그렇게 되면 뭐 여론을 조작하는 거지. 호도하고 그렇죠. 완전히. 아주 그냥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아주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그게 각 정당에서는 참고할 만하죠. 그렇지. 전략을 만들 때는. 자기네 지지자들. 그렇죠. 예. 어디에 분포하느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국민 여론이라고 나오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국민 여론인지 우리 국민들이 아 10명 중 9명 넘게 두 당을 그렇게 열렬히 지지하는 제 생각엔 그냥 관망하시는 유권자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소극적 지지자들도 많고. 그렇죠. 좋아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아, 지금 당장은 나는 지지를 조금은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시는 유권자분들, 국민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이제 우리 김봉진 예. 대표님 말씀으로 보면은 양당에 대한 지지자들을 합치면은 50%도 안 된다. 절대 안 되죠. 제 생각엔 양당을 다 지지를 열렬히 하시는 분들을 다 합치면 국민의 한 40%? 40% 정도 수준에서 미달할 수 그럼 있습니다. ARS 조사는 거기서 결집도 갖고 보는 거고. 그렇죠. 어디가 ARS. 많이 뭉쳤느냐. 예. 거기에 따라 예. 40% 예. 그걸 갖고서 이제. 저도 매주 ARS 조사를 분석하고 보고 있지만 네. 그거를
국민 전체의 여론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럼 언론을 대대적으로 언론에서 보도하는 건 뭐, 무슨 행위예요, 그거는? 그런 여론조사 갖고서 언론에서 보도하는 거는 그래서 그 언론이에요, 그게?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언론에서 이게 여론조사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국민 여론이다 하지 마시고 ARS 조사다라고 하시면 감명합니다. 미국에서는 ARS 조사를 인정하지 않죠, 아예? 잘 인정 안 합니다. 선진국들에서는 요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예. 조사를 보완하는 그런 네. 기능으로서 채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 신년 여론조사 나왔을 때 또 뭐 40% 이상이다, 뭐 50% 됐다 그런 거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그거 들으면 예. 기분 나쁘시죠? 전혀 우리 여론조사 전문가 김봉신 대표님 명확하게 지금 정리해드렸습니다. 예. 예. 지금 갤럽이라든가 MBS 여기서는 갤럽, 지금 MBS가... 33, 34 예. 그 정도 수준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전 국민 여론은 여기서 확인을 하시고 ARS는 그게 예. 뭐 저렴하기도 하고 좀 저렴해서 정당에서 많이 하니 그건 그쪽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보고 판단하는데 참고 사항이 되는 거고요. 갤럽 여론조사는 요즘 언론에서 별 보도도 안 해, 인용도 안 해. 더 많이 인용이 되면서 그러니까 인용하실 때는 국민 여론인 거냐, ARS 조사인 거냐 이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얘기하다가 예, 아유 뭐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많이 지났습니까? 예. 정당 잠깐 짚고 쭉쭉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정당에 아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4% 포인트 월 통합 테이블에서 좀 좋아졌습니다. 네. 예. 아마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제 결집하는 거죠. 예, 내홍이 있었죠. 내홍이 있다가 그걸 이제 결집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이거는 월별 주요 정당 결집도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이슈 영향이 일부 이제 나타나는 구간들이 네. 있기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 좀 떨어졌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역대 최초로 이렇게 짧은 기간에 야당인데 집권 여당 출범하고 2분기가 되기도 전에 오차 범위 이내로 붙어버리는 이게 역대 거의 처음입니다. 여야 관계에 있어서. 예, 여야 관계에 있어서. 없었다, 이거. 그 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야당이 쫓아오는데 뭐 몇 년 걸렸어요? 3, 4년 걸리고 그랬습니다. 그 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굉장히 오랫동안. 낮았었나요? 예, 맞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왔는데 네. 아직도 오차범위 내에서 격돌하고 있다. 다만 지금 국면은 국민의힘이 조금 탄력을 좀 받는데 이게 더 올라갈지는 보셔야 되겠다라는 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정의당도 지금 고착되어 있고요. 네, 다음 거 볼까요? 예, 네. 쭉 넘어가셔서 네. 예, 요 조사 어떤 거 볼까요? 예, 네. 지금 말씀드린 이 조사는 네,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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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동안 조사된 내용에 대해서 갤럽이 정리한 내용이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예.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당 지지도 이것도 넘어가 주시고요. 네, 예, 넘어가 예, 넘어가 주시고. 갤럽이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조사했는데 아, 그거 예, 재밌더라고. 그중에서 즐겨보는 뉴스 채널이 있습니다. 그것만 네. 잠깐 짚고 끝내겠습니다. 네. 네. 아, 예. 오늘 너무 일찍 끝내시네요. 우리 연말이. 아, 이게 예. 제가 주어진 시간을 다 쓴 것 같아서. 아, 예. 이게 어디가 제일 높아요? 2013년서부터 예. 예. 아~ 여기 2번 조사까지입니다. 아, 이거 흥미롭네요. 예. 갤럽에서 한 거죠, 이거요? 예, 갤럽입니다. 이건 근데 시청률 조사는 아닙니다. 인식 조사죠. 그러니까 아, 어떤 뉴스 채널 많이 보세요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뭐 재방송을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시청률하고는 다릅니다. 뉴스죠, 뉴스에 대한 거. 그렇죠, 뉴스 채널. 뉴스 채널인데 이거는 인식을 보는 거죠, 인식. 뉴스에 대한 신뢰도를 짐작할 그럴 수도 있죠. 어디입니까? 예. 1등이. 예. 1등은 TV조선입니까? MBC입니다. MBC. 아, TV조선 예. 아니네. 예. 이게 국정농단이라고 해서 그때 요때는 네. 피크를 친 게 JTBC였습니다. 아. 원래는 KBS가 이와 같이 독주했었죠. KBS가 계속 그랬죠. 예. 그런데 JTBC가 쭉 이때는 이제 2017년. 예, 예. 그러다가 지금 급격하게 MBC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 예. JTBC는 그냥 흔적도 못 보겠네요. 5%가 버려. 그렇죠. 선호 채널 없다라는 응답이 여기 흐릿하게 있는데 이게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고요. 이건 그런데, 드라마라든가 연애가 아니라 뉴스에 대한 거죠. 예, 뉴스 채널입니다. 그와 같이 돼서 예, 4분기 때 4분기 지금 현재 예, MBC, KBS 순서입니다. 아, 예. MBC, KBS 그다음에 MBC, 어디? KBS, YTN. YTN. 예. 그다음에 TV조선은 그다음에 TV조선. 아, TV조선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쪽 사람 다 보지. 예, 예. 그래서, 뉴스에 대해서. 예, 예. 그렇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뉴스 예, MBC가 이렇게 아마 최근에 대통령실이 MBC가 이제 트러블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MBC를 응원하는 그런 그러니까 분들이 그 대통령이라든가 예, 예. 대통령도 아예 지원적으로 얘기했지 예. 또 스텝에 예. 가짜 뉴스다 예. 국기를 문란시키고 있다 예.
뭐 제대로 검증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가장 MBC 뉴스를 신뢰하면서 많이 보고 있네요. 지금은요. 예, 그렇습니다. MBC 뉴스 논 안 돼요, 이제. 예. 광고 많이 붙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광고 주지 말라 그랬는데 예. 광고주들이 예. 아, 광고주들은 많이 버는데 주지. 어? 예. TV 조선이나 이런 데 주겠어. 그렇죠. MBN이나. 어? 이게 그러니까 실시간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청률 조사는 아닙니다. 예, 그 인식이 반영이 되는 신뢰도죠, 신뢰도. 예, 예. 뭘 주로 즐겨 보십니까라는 네. 질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더 내용 준비해 오셨는데 또 아닙니다. 뭐 몇 개 이렇게 네. 차트는 네, 네, 지나가겠습니다. 서민정갑 대중음악 평론가께서 도착하셨죠? 네,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저희가 뉴스 코멘터리가 8월부터 시작했거든요. 예. 그때부터 우리 아, 예. 창설 멤버시잖아요. 김봉신 아, 대표. 감사합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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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항상 이렇게 여론 분석에 대해서 아주 참 드물어요. 여론 조사 하시는 예, 분들. 예. 예. 저 뭐 종편이나 이런 데 나오면은 그냥 뭐 예? 참 희한한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예.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고. 올 연말인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예. 오늘 가져오진 못했지만 갤럽이 내년 네. 내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느냐고 했을 때 좀 예년보다 작년보다 안 좋다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행복도를 측정해 봤더니 좀 평균에서 좀 떨어져 있는 아, 갤럽 예, 우리 조사했어요. 예, 예.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 국민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가지고요. 자, 더 새해에는 정말 모든 서민 중산층 다 기운 내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게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론조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어떤 여론조사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신년 여론조사 신년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겠죠. 많이 네, 1월 1일, 2일 해서 이때는 많이 나오죠. 근데 지상파들도 하겠죠. 지상파들이 다 나오죠. 다 나오죠. 그럼 이제 무인기 사태 문제라든가 이제. 대통령이 지금 언어로 남발하고 있는 전쟁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죠. 이슈가 다 나오겠네요. 예. 지상파, JTBC 해서 많이 나올 겁니다. YTN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럼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지금 뭐 싸우겠다라는 거죠. 예. 그런 전향하고 있는 문제. 그런 것들도. 알겠습니다. 예. 다음 주 금요일 날. 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헤어지는 거 아닌데 또 만나는 거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업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버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